여기 여기에요. 누구세요? 진동을 정말? 해요. 네. 아유, 아 냄새가 험상치 않은데요. 험상치 않은 상궁 전문 배우 장희진 도전자의 집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극 이미지와는 달리 인테리어는 모던한 분위기인데요. 만약 21세기에도 상궁이 있다면 왠지 이런 집에서 살 것 같죠? 그리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곳곳엔 상궁 전문 배우의 추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의 상징인인 장희진 도전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와, 선생님, 이건 이 사진은 얘가 김민정이잖아. 걔가 에? 얘가 아, 김민정이고 얘인가 왜 저 조승우하고 춘향전에 춘향이로 나왔던 애잖아. 그 걔들 어릴 때 얘 16살 뭐 이럴 때. 근데 이마에 이때 뭐 늦은 거 아니야, 선생님? 근데 이마에 이때 뭐 늦은 거 아니야, 선생님? 아니, 이마에는 늦지 몰라. 아니, 이마 보세요. 아니, 보세요. 자기야, 젊을 때는 좀 평평하잖아. 이마가 원래 좀 약간 앞뒤로 뛰어났어. 아, 선생님, 지금도 이쁘셔요. 네. 짱 아, 여기 대기실에서 또 한 장 딱 찍으셨네요. 아니, 선생님이 사극을 워낙 많이 하셨지 모르겠어요. 아~ 익숙해요, 사진 보니까. 이거는 왕건데야. 왕건. 대신들이 남자를 쫙 있는데 박수할 줄 알고 나오고만. 그러게. 여자가 뛰었잖아. 남자잖아. 너무 좋으셨겠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는 지금. 명함을. 오. 그렇게 만들었어. 그게 명함을 이렇게 해서. 명함이 여러 가지다. 아니, 그게 앞뒤로 뭐, 틀리는데. 성공동 하세요. 요거만 틀려, 요거만. 요거만 틀리는데, 요 뒤는 똑같아, 이렇게. 손님들 오면 하나씩 아니 손님들 오면 주는 게 아니라 거예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네. 뭐 전화 번호가 몇 번이에요 뭐 그러고 뭐 하면은 그냥 같이 아우 선생님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명함 갖고 있는 연예인을 처음 봤죠. 거기다 삼국머리하는 명함을 딱 내놓으시고 그것도 요즘에 하신 것도 아니고 30년 전 사진을 갖다가 그렇게 보여주시고 자랑삼아 하셨겠죠. 나도 이렇게 젊고 예쁠 때가 있었다. 아주 썩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너무 과거에 연연하시는 건 아니까 지금 느낌도 아주 좋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 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모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디 비결이 있으실까요? 몸매도 그대로시고 이쪽으로 발리 댄스를 하는데 나는 저기 자이브 뭐 룸바 차차차 자이브 뭐 룸바 차차차 오예 70번 올라와도 뭘 보여줘? 서머니 뭘 보여줘? 서머니 한 템포 아 그래? 혈란했죠. 혈란했어요. 그러니까 그 몸매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많은 남자들 정말 후렸겠어. 우리 선생님. 제가 벨리 좋아서 배우러 다니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늙지도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저기 사진을 나도 네. 어떻게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놨는데요. 또 있어요? 온다 그래서 안 그냥 처박아 놨던 거 그냥 정리를 다 끄내 오셨어요? 이렇게 방 들어가고 하는 게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좀 보세요. 딴 데는 보지 말고 어머 어머 선생님 왜 가발이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선생님 밤에 이거 보면 무섭겠다. 맨날 무서워. 내가 맨날 쓰는 건데 뭘 무서워. 어머 선생님이 이것도 구입하셨어요? 자기 게 있으면 좋아요. 한번 저기 한번 써봐. 저기 오늘 저 왕비 아니 그거 쓰지 말고 이걸 써봐.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면 이걸 왕비 저는 제가 쓰면 왕비가 왕비가 완전히 돼야지. 아니 자 이거 머리를 왕비가 돼야지. 그게 써 저요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려요. 너한테 너무 크다 이게. 네. 저기 잠깐만 선배님 이왕하는 거 소원 네. 한번 풀어주게. 저 상궁 역할 제대로. 그러니까 저 한번 해볼게요. 네. 소원 좀 풀어주세요. 이게 내가 머리가 짱구걸랑.
어머, 어머, 딱이시네. 아니, 딱 하나 쓰니까 그냥. 그러니까, 바로 간지나. 바로 드라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고개를 돌리는 것도. 네. 어떻게 돌려내냐면. 맞아요. 아, 이게 연기. 맞아요. 아, 이게 연기. 아, 각이 있구나. 이렇게 보러 왔는데. 우리 체험 바닥이. 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출렁출렁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일본 사람 같아. 얼굴에 아주 배셨어. 빨리 해보거라. 여인천 한번 해봅시다. 빠밤. 장상군. 장상군. 예, 마마. 식사 다 됐는가? 조금만 기다려주시옵소서, 마마. 배고픈데 언제 밥상을 차리려고 그러노? 어서 가서 차려오너라! 어서 가서 차려오너라! 역정내지. 예, 마마. 역정내지 마시옵소서. 너는 무엇이냐? 없다고 무시하옵니까? 없다고 무시하옵니까? 얘 옆에서 목소리가 꽤 내신데. 다 내 아래 것들로 막 모이니까 아주 통쾌했어요. 김상궁, 어찌하여 식사가 이리 늦느냐? 눈빛이 살아있죠. 하, 죽여요, 진짜. 좀 봐줘야 되는데. 다음엔 김이라 특집 한번 해주세요.